하트만 전기포트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전원을 켭니다.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졌고요.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온도 표시가 쫙 납니다. 40도, 50도, 60, 70, 80, 90, 100도씨까지 본인이 원하는 온도에 맞추고 다시 한번 전원 버튼 클릭 하면 100도씨로 물이 끓여진다는 의미입니다. 끓여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현재 물은 70도씨 끓여지고 있고요.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게 게이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. 100도씨라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. 물 끓는 소리 들리시죠? 다 끓으면 이런 알림음이 들리면서 게이지가 현재 온도만 나타내주고요. 보온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. 100도씨에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물을 끓어서 100도씨를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. 실은 이 전기포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원하는 온도로 보온을 할 수 있습니다. 100도씨 끓은 물의 상태입니다.